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미미미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럼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율촌이면 우리나라 4대 로펌 중에 이제 한 곳이죠. 그럼 변호사? 아,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공학 박사예요. 근데 왜 율촌에서? 고속도로나 걷고 네. 다니시다 보면 야생동물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거 원래 제가 처음 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넓은 의미에서 이제 환경 쪽 뭐 일을 이제 쭉 했는데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첫 번째 일한 곳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부에서요? 네. 문화체육부하고 뭐가 있지? 아, 그럴 수 있겠다. 체육관을 어디다 지으면 좋은지. 뭐 비슷해요. 그 당시 이제 뭐 지금 한 20년 됐죠 벌써. 관광 레저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골프장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좀 있었어요. 골프장을 만들려면 땅이 많이 필요한데 네. 땅이 많이 있는 곳을 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주인공들이 다 있어요. 주로 이제 철새들. 아. 여기를 잘 보존해서 이제 철새들이 잘 지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하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철새들 아, 뭐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한 10년 아호. 아, 옆에 이제 같이 환경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되게 바쁜 거예요. 제가 일 좀 도와드릴까요? 뭐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갖고 가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좀 해달래요. 딱 받았는데 받고 난 한 달 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빵 터지더니 네. 학부 졸업한 이후로 이제 화학식을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네. 갑자기 난데없는 이제 화학식 그것도 이제 아주 어려운 CO2 CO2 정도 괜찮죠. 제가 아는 가장 어려운 화학식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기체들인데 기체들끼리 붙으면 갑자기 저 하늘에서 갑자기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대기 중에 제일 많은 물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산소? 이산화탄소? 70% 이상의 질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충분하죠 보면은.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선생님 콘텐츠를 몇 개 보고 아 이 선생님의 이 깊이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선생님하고 한번 세상을 다뤄보고 싶다. 좋습니다만 제가 역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되십니다. 그래서 제목 없음 TV 최초로 지금 티치미 티치미 시리즈 최초로 저희가 돈을 드렸습니다. 어? 해계지도를 큰 투자하셨군요. 예, 이거 진짜 예. 역대급 투자입니다. 지금 이 세계지도를 좀 이렇게 펼쳐놓고 선생님과 한번 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역사부터 요즘 뭐 이슈인 기후, 네. 전쟁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뭐 가능은 합니다만 네. 뭐 특별히 잘하는 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칩니다. 제가 깊이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툭 하나 치고 갑니다. 툭 하나 툭 치고 하나. 예. 일단 요거 우리 한 일본 중국 예. 요거 예. 요거 안 훑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뭐 좀 좋지 않죠? 홍다도 파산하고 여러 가지 예. 뭐 지금 경제적으로 난리인데 그리고 지금 엔저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깜짝 놀랐죠? 지금 나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얘기할 줄 몰랐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이제 중국 덕택에 네. 잘 살았죠. 세계의 공장. 네, 중국이 이제 세계로 막 이렇게 하늘을 올라간 용이면 대한민국은 그 용 뒤에 딱 올라타가지고 모가지에 이제 빨대 세 개를 탁탁탁 꽂아가지고 쭉쭉쭉 빨면서 잘 빨았죠. 네, 꿀 빨면서 네, 꿀 빨았지. 여기까지 와서 선진국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용이 이제 요즘에 올라가는 것도 영 비실비실하고 영 시원찮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뒤에 누가 올라탄 거를 이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는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았죠. 네. 중국이 물건 팔려면 대한민국에서 뭐 여러 가지 원료를 조달해줘야 되고 그렇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팔던 것들을 중국 친구들이 다 만들어요 대부분. 오히려 더 싸게 네.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한테 무역 수지 적자를 본 거예요. 많이 볼 때는 중국한테 막 300억 달러, 네. 뭐 250억 달러 이렇게 엄청난 이제 무역 흑자를 봤는데 네.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 너희들 거 이제 없어도 우리끼리 잘 만들어. 손절 친 거예요? 손절을 치는 거죠. 네. 양아치네? 양아치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굳이 한국제를 사보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드는 게 더 싸다. 싸니까. 품질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다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아, 우리 어릴 때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뭐 같은 70년대 생인 거 아니신가요? 아니, 뭐, 그래도 선생님 70년대 초반이랑 후반은 완전히 세대가 완전 왜 그러십니까? 또 보면 아 섭섭하게 선생님은 서울의 봄을 겪으신 분 아니에요. 저희는 기억이 없어요. 서울의 봄이 요즘 그런 상황인 거고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이제 잃어버린
20년이었다가 네. 잃어버린 20년이었다가 잃어버린 30년이었다가 잃어버린 무한대로 갈 줄 알았는데 요즘엔 일본이 괜찮아지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에는 일본이 이제 드디어 터널 끝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네. 돈도 많이 풀었고 이탈리아랑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 나이가 막 늘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하는 거를 겪었는데 이제 일본 사회가 적응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 그러면서 이제 이빨도 많이 빠졌죠. 옛날에는 막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대국 그런 얘기 많았죠. 예, 이제는 그냥 조용한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어쨌든 그래도 옛날에 잘 살던 게 있으니까 이제 바닥을 딱 치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하던 거, 아 중국은 우리가 돈 벌어오는 아주 좋은 시장. 근데 진짜 무역 적자가 났다고 막. 네.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야씨 그러면 우리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절묘하게 네. 또 말을 잘 갈아타요. 인도로 갈아탔나? 미국으로 갈아탔죠. 미국이 20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의 이제 교역 상대국으로 다시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미국이 또 총선이 네. 있잖아요. 대선이 대선이 있잖아요.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아 버라이어티 하죠. 난 대통령 다시 되면 이거 할 거야 라고 내놓는 공약이 한 43가지 정도 있어요. 많죠. 그걸 네.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아, 얼마 전에 방송 찍었으니까 기억하죠.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막 뻥치고 막 이렇게 과장되고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보면은 알 건 또 다 안다. 사업가 출신이니까. 네. 네. 그중에 공약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을 세계에서 에너지 가격과 전기요금이 가장 싼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지금 세계에서 LNG 가스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제일 많이 수출하고 석유도 원유도 제일 많이 네. 채굴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데 사실 뭐 미국은 풍력도 그다음에 태양광도 다 얘 세계 다 아 진짜 너무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있으면 공평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다 가졌어 얘네들은. 땅 속에서는 막 가스랑 소유랑 네. 막 나오지 그 위에선 바람 잘 불고 태풍 내리지. 너무해 얘네들.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아, 이 양반이 또 한 칼 있구나 싶은 거예요. 유럽은 2008년 이전까지는 EU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컸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EU보다 경제규모가 한 30% 가까이 커. 그 EU가 뭐라고 생각해? 트럼프는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에너지 요금 차이야. 미국은 저렴한 에너지 가격,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산업이 막 성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럽 업체들은 이제 높은 전기요금,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힘들어. 그 차이가 한 10년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이야기 하나. 네. 그 다음에 미래는 다 인공지능이잖아, AI. AI 하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전기. 예,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들어가요. 아, 그렇지. 얘네들은 넘쳐나네. 여기는 넘쳐나고, 네. 유럽은 비싸가지고 그 전기요금 낸다고 힘들어. 그러면 누가 더 AI를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네. 미래가 AI라며. 그러면 AI의 파워는 결국 파워. 그거를 나는 많이 싸게 해서 미국을 발전시키겠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이제 아메리칸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화끈하긴 하네. 화끈하긴 하는데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이제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지금 보조금 준다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갔다가 네, 2차 전지 지금 투자해서 몇십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는데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지금 한 중일 특조했는데 지금 여기 살짝 훑어왔어요. 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최준영 박사님께서의 이 깊이 툭 던지면 이 정도 지금 이거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순식간입니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이게 세계지도를 네. 왜 지금 제가 준비해달라 그랬냐면 네.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보고 싶었어요. 애초에 어떻게? 애초에 보면 네. 요렇게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예, 예. 요렇게 예. 요렇게가 있었고 여기 인도 옛날에 이제 아, 예. 그 그렇죠. 예. 여기하고 지금 여기 중동 지역이죠 보면은 터키하고 예. 여기 이제 페르시아 요렇게 예. 뭐 요렇게가 있었을 텐데 예. 권력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지 흐름이 예.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운명을 보면 예.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농사 영농 활동이 시작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문명 발상지 인더스강 유역 예. 뭐 유프라테스강 뭐 티그리스강 뭐 이러잖아요. 아 이거 예. 교수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그 4대 문명 예. 그 진짜게요 가짜게요? 진짜 아닙니까? 아 70년대 초반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 4대 문명이 네. 중국의 문명의 학자가 네네. 황하 문명을 알리기 자국의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4대 문명을 만들었더라고요. 세트로 만들었다? 세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일본으로 가서 예. 일본에서 다시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그런 게 종종 있긴 해요. 몰랐지, 일본식으로 저는 몰랐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가 제일 오래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집트. 그다음에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는 터키라 돼 있네. 이제 튀르키예. 튀르키예. 아, 요 지역이 제일 오래돼요. 거슬러 올라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이 지역에서부터 뭔가 이제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뭐 4대 문명이라 하는 네. 그런 주요 문명 지역에서 이제 농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해서 농업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계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결국은 힘, 에너지의 역사예요. 뭐 한 300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은 결국 사람밖에 없어요. 큰 내가 탑을 쌓는다, 뭐 피라미드를 놓겠다. 그러면 거기 뭐 기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사람 머릿수가 많은 동네가 무조건 장땡. 네.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가 많으려면 결국은 식량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이야 이제 저 강 주변에 이제 물 잘 되는 그런 넓은 평야가 좋지만 이때만 해도 농경 기술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물 빠짐이 좋은 약간 반 건조한 지역. 네. 그런 지역들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게 된 걸까요? 처음에 쌀 농사였나? 쌀은 원래 이제 이것도 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민감하신데 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의 제일 오래된 쌀 흔적이 발견됐다.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방송을 한번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끼리는 또 의견이 엇갈려요. 근데 어쨌거나 아시아 쪽에서는 주로 쌀이 많고 네. 이쪽 지역에서는 밀. 예, 예. 밀이 많은 거죠,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나가다가, 곡식, 이거 좋네. 이렇게 먹었는데, 지나가니까 또 나. 또 나? 어,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모아가지고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점점 발전됐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 또 재밌는 썰 중에는 사람들이 저 곡식을 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네. 술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술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야 이제 된다. 그래서 술 먹으려고 술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도시 생활이 시작됐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머릿수가 많은 동네. 그러니까 네. 노예가 많은 제국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뭐 하나요? 이기면 다 싹 잡아가지고 노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제 이쪽에 있던 진나라, 한나라도 다 이제 아시아에서는 노예라기보다 노비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축의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말, 뭐 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면 힘이 더 센다. 그 중에서도 말은 덩치도 커, 속도도 빨러, 전쟁에도 쓰고 농사 지을 때도 쓰고 좋아. 말 키우기 제일 좋은 데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 이쪽이잖아요. 보면은 네. 여기 누가 있었죠? 징기스칸. 징기스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의 힘이 파워풀했던 시절에는 이 유목민족들이 갑자기 또 부흥을 하면서 전 세계를 싹쓸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땅 파면은 석탄 나오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잖아요. 아, 석탄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거예요? 뭐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송나라 때 많이 썼어요. 아, 진짜 이미 네. 그때 석탄을 썼어요? 그래서 네. 송나라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직전까지 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박, 진짜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을 했을 때도 꽤 오래 시간 동안 이 당시 송나라가 만들었던 철강 양을 영국이 못 따라왔을 정도예요. 영국이 이제 뭔가 이제 산업이 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수출 만들 나무가 없으니까 네. 땅 파면 석탄인데 저거 가지고 써먹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럼 석탄이 많고 그 석탄을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힘이 세지는 거죠. 이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 유럽 나라들이 네.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영국은 석탄의 나라니까 석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미국 대륙, 러시아 여기저기서 석유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후반서부터 석탄과 석유가 경쟁을 하다가 20세기 초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칠, 윈스턴 처칠 네. 그 양반이 이제 그 집안이 금수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뭐 해군 장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딱 보는 거죠. 독일 애들이 저 배 만들어가 쫓아오는데 이거 석탄으로 하는 배 가지고는 쟤랑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처칠이 결단을 내려요. 이제부터 해군은 핵 원자로? 석유로 간다. 석탄은 떼내면은 이제 제도 꺼내야 되고 네. 다시 실을 내면 항구에 가서 꼭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석유는 액체니까 그냥 배에서 배로 콸콸콸 부으면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같은 양을 실으면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영국이 석유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는 우리 것이 많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석유의 시대가 되니까 그럼 석유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러시아, 미국,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이죠. 네. 근데 그중에서 미국은 원래 이제 파워풀한 나라였는데 석유의 시대가 오니까 더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쭉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잘 봐요. 우리나라는 왜 석유가 안 나요? 그거는 이제 당군 할아버지가 턱을 잘못 잡으신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 나와서 당군 할아버지 때문에 책임론을 제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당군 할아버지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저도 듣기로는 당군 할아버지가 이쪽에 터 잡으셨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네. 이 지역에서는 이제 20세기 중반서부터 소유가 펑펑 터져 나옵니다. 후손들이 그거를 이제 못 지키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거지요. 사실 이 지역은 당시에 일본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만주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은 저 중국 남쪽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일본은 석유를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미국이 석유를 끊어. 그럼 우리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벌어진 전쟁이 사실 태평양 전쟁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석유가 나는 거를 일본이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게 있는 놈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네.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1, 2, 3를 가는데 작년에 이제 사우디가 중국 과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우디 꽤 넓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싹 조사를 했어요. 우라늄이 얼마나 있나? 우리 원자력 발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라늄까지 건드려. 그래가지고 싹 해보니까 전 세계 현재까지 알려진 매장량의 9%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돼. 아 이거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신들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좀 몰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세상 자체가 일단은 불공평하게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땅 파면 석유 나와. 주변에는 우라늄까지 있어. 있어. 그다음에 그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햇살이 마구마구 내려쬐죠. 태양광 패널만 쫙 깔면 선생님 얘기 들었던 것보다 약간 또 울컥하시죠. 보면은 화가 나네. 지도를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이왕 이제 투자하실 거면 지도 말고 지구 본을 갖다 놓으시는 게 훨씬 정확해요. 네. 메르카토르도 법이라고 그러죠. 아, 니 몰랐지? 위로 갈수록 크게 그렇습니다. 확대되는. 이 지도를 보면 러시아 역시 위대한 나라야. 막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프리카 지금 52개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묶어봐야 러시아는 해면 요만큼밖에 안 돼. 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따지면 요만큼 요 한 중간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절반쯤 됩니다. 이 지도 도법상 적도 근처에 있는 것들은 정확해요. 면적이 위로 갈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그린란드 지도만 보면은 그린란드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큰 나라 큰 섬이 돼야 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작죠. 그렇죠. 예. 니네 그거 아나?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고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이다. 맞죠, 선생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또 재밌는 곳들이 몇 개 보이죠, 보면은. 예. 마침 딱 눈에 띄는 데가 여기 바누아투라는. 그 화산. 예, 지진 잘 나는 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경험치예요, 경험치. 예. 아무 이런 근거는 없는데 예. 여기서 지진이 나면은 꼭 한 2주 정도 지나면 일본에서 지진이 나요. 신기하죠. 불의 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예. 너무 멀잖아. 멀는데. 이게 먼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유심히 보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은 일본의 이번에 노토반도 지진 네, 났잖아요. 그 한 2주 전에 이 바누아투 지역에서 규모 한 7 정도의 지진이 났어요. 6.5. 아 진짜요? 네. 좀 아시는 분들이 일본에 지진 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어머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네. 지금 보세요. 우와. 그러니까 보면. 세상에 일일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되게 많은 거죠. 선생님이 가본 나라 중에 제일 재밌는 나라는 어디예요? 좋은 의미에서 재밌고 좋았던 행복했던 나라는 노르웨이였어요. 아 노르웨이. 네, 보통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노르웨이 가면 노르웨이 잘 여행 안 가세요. 직항이 없으니까. 직항도 직항이지만 비싸. 정말 비싸요. 네. 요 이제 서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보이네요. 베르겐이라고 겨울왕국 배경이 요 베르겐. 요 베르겐 쪽에서 요 대서양 쪽으로 열려 있는 이쪽을 따라 쭉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표류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같이 이제 그때 출장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주말 사이 여행을 하는데 도시를 딱 벗어나니까 이분들이 다 난 운전 못해. 왜냐면 이 길이 왕복 1차로인 데가 많아요. 왕복 1차로요? 네, 왕복 1차로. 딱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갑자기 45인승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홈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딱 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쫙 천길 낭떠러지예요. 머릿속에는 알아요. 내가 핸들을 이렇게 반바퀴 정도 해가지고 여기 딱 가주면 버스가 이렇게 싹 지나갈 수 있어. 네. 아 근데 첫날은 이게 핸들이 안 돌아가더라고. 오우씨. 그럼 어떻게? 첫날만 그래요. 이제 둘째 날부터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제 운전하는데 노르웨이는 네. 그래서 가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자연에 비하면 정말 하잘 것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유럽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최근에 좀 드는 생각입니다, 박사님. 뭐 모를 때
이렇게 머리에 든 게 없을 때 유독하는 난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이든 뭐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당구풍어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갈수록 영국이 지랄 같은 거야. 전 세계의 분쟁이나 이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뭐 이게 웬만한 분쟁은 전부 다 영국 짓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나라 도대체 왜 저러고 있어? 네. 라고 하면 일단 찍으세요. 영국이 문제야 라고 찍으면 제 경험상 한 3분의 2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네, 맞습니다. 전쟁도 가자 네, 지역도 네. 이게 사실 그 영국의 그 벨푸어 선언 네. 때문에 그렇죠. 생긴 거 맞죠? 뭐 영국이 한 3중 플레이를 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난 이 영국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크게 지금 분탕질 해놓은 지역들이 아프리카랑 또 어디가 좀 있을까요? 뭐 이제 여러분들 웬만한 데는 다 아실 거고 네. 이제 재밌는 나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 이제 남미에 보시면 커다란 이제 브라질이 있죠. 네, 브라질. 브라질 위에 베네수엘라, 미녀의 고향인 네. 베네수엘라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영화로 잘 알려진 수리남인데 수리남 옆에 보면은 왼쪽으로 서쪽에 보면 가이아나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보면 기아나가 있어요. 네. 네. 비슷한 이름이 가이아나. 가이아나 기아나. 기아나는 이제 프랑스령이에요. 프렌치 기아나라고 보통 부르고 네. 여기서 이제 뭐 우주로 가는 로켓도 쏘아 올리고 이제 그런 거고 수리남 옆에 있는 가이아나가 최근에 로또를 맞았잖아요. 이 가이아나가 제가 뭐 듣기는 석유가 뭐 하나 네, 그죠? 맞습니다. 요 바다 쪽에. 네.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지금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2030년쯤 되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브라질이 생산하는 석유 양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네. 여기는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의 정치를 보면 네. 원래 아메리카 여기 남아메리카에 이제 인디오들이 있었을 때 네. 없어요. 이 지역은. 그러면 누가 있냐? 옛날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 네.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을 따라 들어왔던 인도인들. 가이아나에 지금? 네. 그래서 네. 양대 세력이 인도 정당, 흑인 정당, 양 정당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동네에 네. 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인도양 동쪽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요? 영국이 네. 이 지역을 이제 많이 통치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 따라가지고 다 인도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던 거죠 보면은. 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간디. 예. 칸디 같은 경우가 원래 변호사였잖아요. 영국에 가서 이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딴. 그러면 이제 처음서부터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인도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했냐? 아니에요. 원래 여기 남아공 있었어요. 남아공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 거기서 차별받는 인도 동포들을 보면서 분개해서.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깨고 그러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한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세계 이때도 보면서 늘 궁금했는데 예. 아프리카는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막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예. 얘네들은 좀 뭔가 반듯반듯하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유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원래 이 아프리카는 16세기 정도부터 유럽 사람들이 깔짝깔짝 됩니다 보면 예. 주로 다 해안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흑인 노예들을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예를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 그래가지고 막 백인들이 이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막 잡아왔을 것 같죠. 네. 그러진 않았어요. 바닷가에 있으면 네. 흑인들끼리 잡아가지고 네. 옵니다. 그러면 백인들하고 물건을 맞바꾸는 거예요. 물물 거래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면 가나 같은 나라. 가나에 있는 흑인 지배층들이 가난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물건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구슬, 대야, 뭐 노쇠 뭐 이런 것들 나중에는 총도 있고 거울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생전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냥 뭐 평화롭게 살았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수많은 전쟁도 하고 힘센 왕국도 있었고 네. 유럽에 보면은 많은 옛날 로마 시절에도 보면은 카르타고 로마랑 전쟁해서 지면 다 노예 됐잖아요. 네. 그럼 노예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부터 이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노예들을 어디다 팔았냐면은 이쪽 중동 쪽에다 팔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있어, 우리도 좀 사줘라고 하니까 일본 여기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이거랑 바꾸자라고 하니까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고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 해안가에서만 깔짝깔짝깔짝 하다가 네.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탐험의 시기죠. 그래서 뭐 리빙스턴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나오면서 이제 오지를 탐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땅을 갈라먹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다 집합. 야, 괜히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왜 싸우냐. 이렇게 나눠먹자. 나누자.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디를 갔죠? 여기
카리브해를 갔죠. 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죠? 석유잖아요. 석유죠. 근데 19세기만 해도 유럽 사람들의 제일 부의 핵심 원천 자원은? 석탄? 설탕. 아, 되게 비슷했네요. 설탕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니까 설탕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제일 좋은 지역이 저 카리브해인데 네. 이 카리브해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항열병. 저 지역에 가려면 항열병 예방주사 맞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인들 가면 그냥 픽픽 쓰러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가지고 이제 저쪽에 가서 설탕. 그럼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죠. 유럽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처럼 이제 그 온갖 병균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다 죽었어? 인디오들은 이쪽 카리브해에서는 거의 전멸했고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 이제 이쪽 안데스 산맥 지역. 그래서 이제 페루나 이제 요쪽 지역이 이제 인디오 비중이 뭐 볼리비아나 네.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지금 꽤 높은 편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남미에서 가장 하얀 나라. 그러면 저번에 월드컵 우승한 나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는 백인 국가예요. 브라질은 네.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브라질 축구팀 생각해보면 피부색이 다양하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딱 떠올려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 백인이에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쪽은 네, 그렇습니다. 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백인이 살기 괜찮은 기후예요. 따뜻하고 살기 좋고. 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그래서 남아있던 이제 인디오들을 이제 학살하고 쫓아내곤 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원래 인구는 또 낮았고 백인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았던 거죠. 보면은 남미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가면 별로 기분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왜요? 차별이죠. 아시아인들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는 더 열받는 게 반성이 없다라는 게 더 열이 받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세계 질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세계 질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글로벌 질서죠. 질서 하나면 편해요. 그냥 그 질서에 맞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100년간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너희들 만든 질서에 따라 살아야 돼? 라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뭐 미국이나 이제 이 유럽 지역,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분류되는데 이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친구들을 이제 잘 다독다독거려서 모으고 있는 친구가 중국이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큰 대륙으로 봤을 때 조금씩 발전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아시아가 지금 뭐 굉장히 뭐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왜 네. 아프리카 대륙은 예, 발전을 못하느냐. 저도 이게 한 두 번 가봤거든요. 네네. 아프리카를. 네. 아, 이게 발전을 하고 있나라고 느끼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네. 뭐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꼽아보면 아프리카 네. 나라들이 많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고 네. 뭐 케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실제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공통 현상을 겪고 있는 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 세계가 다 늙어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1등.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2등. 뭐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인데 네.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프리카. 아프리카예요. 네. 그래서 이제 2100년이 되면 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헐. 우리는 지금 이제 1점대만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 뭐 0.7? 0.6 뭐 아마 나올 것 같고 0.5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조만간 이제 세계 인구 3위가 됩니다. 저기 석유가 석유도 많죠. 빵빵하잖아요. 석유도 많고 네. 일단은 머릿수가 중요한데 네. 일단 머릿수는 되게 이제 증가를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인데 네. 아프리카가 이제 왜 발전을 못하느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많은데 왜냐면 유럽이랑 교류도 되게 많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아프리카가 네.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단점. 한 강으로 쭉 내륙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이 별로 없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 네. 자 미국을 보시죠. 뉴 올리언스부터 쭉 올라가는 어떤 강이 있죠? 미시시피강이 있네. 미시시피강이 있죠. 네. 근데 미시시피강은 이 위쪽까지 올라가지만 옆으로도 쫙 갈라져가지고 아, 동서로 이제 동서로 쫙 갈라지면서 그렇죠. 유럽도 다 강이 있어요. 영국도 수많은 운하들이 존재하고 프랑스도 독일도 그런 강들이 지역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잖아요. 고속도로잖아요. 사실은 네. 제일 편하잖아요. 네. 바다랑 직접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없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희한하게 그런 강이 나일강 정도 빼고 나면. 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광하긴 좋아요. 막 그 거대한 폭포. 와 보기 좋아. 네. 근데 폭포를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게 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형이 가져다주는 상당히 불리함이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깊어가지고 원래 천연 항구가
잘 발달이 안 돼요. 해안가 쪽으로도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꽤 잘 안 생겨요. 아. 이제 그런 요인 플러스. 네. 근데 그런 요인들은 사실 극복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이 유럽 사람들이 착취, 그 국경선들 네. 등등이 이제 겹치면서 발전을 이제 가로막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네 나라에 안 있어요. 아프리카하고 중국은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왜 좋지? 왜 좋냐면 아프리카가 독립투쟁을 할 때 그거를 물심양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열심히 지원해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자기들이 굶어 죽으면서까지 아프리카에 의사도 보내고 여러 가지. 왜 그랬지? 민족해방투쟁이니까.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그거를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되게 끈끈해요. 되게 좋구나.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또 중국 얘기가 나와서 두서없이 그냥 막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큰 돈 들였기 때문에. 왜 전 세계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네. 머릿수들이 많고 네. 머릿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면 네.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나가냐고. 온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든 나라가 두 나라죠. 인도, 중국. 왜 그렇지? 왜 그럴까? 19세기에 네. 청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 서양의 침탈, 각종 자연재해, 네. 내부적인 분쟁, 사람들 굶어 죽느니 바다 건너서 어디든 가겠다라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연스러운. 근데 머리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 일자리만 있고 뭐든지 있으면 다 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는 동남아, 멀리는 어디까지 가죠? 미국으로 가요. 대륙횡단열차 서쪽에서 한 중간까지는 누가 났을까요? 중국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 금문교! 금문교도 그렇고요. 금문교 아나? 금문교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도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철도를 나서 예, 쭉 동쪽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동쪽은 누가 났느냐? 주로 아일랜드 사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판사판인 사람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어차피 뭐 아니면 돈데. 뭐 아니면 도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가자.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좋았어요. 싸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적당히 있으면 호텔 오면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황인종들은 딱 구별이 되잖아요.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아시아 사람들 이민 금지를 때려버립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얼결에 파편을 맞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야 우리가 그래도 지금 러시아도 때려잡은 나라고 왜 우리가 중국이랑 똑같은 나라야? 우리는 달러 라고 했는데 미국이 아 그건 알바노를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 자식들이 우리를 알루바? 라고 하는 마인드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결국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까지 간 거고 너무 재밌지 않아?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때 한번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로 한번 쫙 나가고 네, 나갔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개혁개방 그 이후에 네. 또 한번 90년대 또 한번 쫙 나가고 어머, 이거 너무 재밌잖아. 세계지도 제가 이래서 박사님 모시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어? 이왕이면 투자를 해라. 지구본으로. 여러분들 저 지구본 연구소에 오시면 갑툭 하시면 많이 이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니 저보다 구독자도 훨씬 많으시던데. 조금만 더 조금. 아니 몇 년 하셨어요 근데? 저 2년. 저도 이제 3년째 만 3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아 근데 저는 셀럽으로 연예인으로 시작했는데도 선생님보다 훨씬. 그러게 말이죠. 잠깐만요 선생님 제 지도 보니까 여기 보면 날짜본 눈에서는 있잖아요. 예. 왜 여기로 전했을까? 이렇게 내 코 뒤에 반대편에 뭐가 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날짜 변경선 뒤에 딱 보면 어느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말아보면 되죠. 말아보면 되죠. 말아보.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영국의 그 네. 그 무슨 천문대 그로 시작하는 그린치 그린치 천문대.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영도라고 돼 있잖아요. 영. 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영국의 런던 근교에 있는 그린치 천문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구가 360도니까 네. 남은 거죠. 그래서 15도씩 갈 때마다 1시간씩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 12일 0시야. 그러면 여기는 몇 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12시간 차이 나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쭉 빨라져 날짜 변경선까지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12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이쪽으로 뒤로 가면은 영국보다 시간이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죠. 왜 이쪽으로 가면 빨라져요? 동쪽이니까 해가 먼저 뜨잖아요. 아... 근데 날짜 변경선을 쭉 긋고 나니까
하필이면은 러시아 영토인 시베리아를 횡단해요. 그러면 같은 나라인데 날짜가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아, 야, 이것도 기가 막히네. 이렇게 꺾어지죠. 아, 이렇게 또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몇몇 나라들은 날짜 변경선을 바꿔요. 이를테면 여기 이제 있는 요 사모아. 네. 요 사모아 같은 경우가 원래는 날짜 변경선 바로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시간으로 따지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시간이 가는 나라인 거죠, 보면은.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보면은 12월 31일 날, 아, 해가 지고 있습니다라는 관광지에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해가 뜨고 있습니다라는 관광지에. 떠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모아는 그 옆에 있는 툰가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나라라고 예. 편전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건데. 바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모아 지역이 이제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통과 쪽에서 가만히 있나? 근데 어쩌겠어요. 자기 나라를 더 옮길 수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막 옮겨도 돼요? 그럼 되죠. 왜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큰 나라인데 시간대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그럼 되지.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개일 것 같죠? 네. 하나예요. 공산국가라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면 네.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네. 이래 그런데 아 자고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중국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이랑 요 아프가니스탄이랑은 아주 조그맣게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 사이가 그래서 따지면 한 7시간 차이 나요. 국경 하나 딱 넘어가면 7시간 차이 나요. 뭘 때린다. 딱 그런 거예요. 와, 저걸로 7시간 차이 나는 거야? 네. 대박이다. 이게 한국이 맞는 표현이에요? 대한민국이 맞는 표현? 원래는 대한민국이죠. 대한제국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네. 사용이 됐는데 1945년, 48년에 이제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국호를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정한 거죠. 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다스린 나라고 네. 민국은 공화국이잖아요. 네. 왕이 없는 게 공화국이니까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나라 이름 보통 보면 독일, 영국. 원래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독일란트를 부르잖아요. 네. 근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독일 된 거고. 네. 영국도 잉글랜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영국 이렇게 부르니까 왠지 나라 이름은 두 개가 맞지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국자 쓰고 대한 민자 중에서 역차례 쓰기는 왠지 좀 꺼림직하고 한자. 아니 그 뭐 한나라 사람의 국민의 나라란 뜻이에요? 이 한자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서부터 대한민국한테 한자가 네. 많이 이제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한자 하는 이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이 한자를 쓰는 거고 네. 네. 아 중국의 한나라 한자는 이 한자예요? 네, 네 그렇죠. 아 우리는 이 한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 또 다음 코너에 불러서 아마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아마 열심히 또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넘기시는데요? 다음 분에게?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노르웨이를 첫 손을 꼽으셨는데 그러면 네. 가장 힘들었던 곳은 어디예요? 힘들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웠다? 라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아, 베네수엘라. 아, 네. 왜요?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네. 베네수엘라잖아요. 네. 그런데 딱 갔을 때 그때 제가 국회 있을 때 갔는데 대사관 직원분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 지역 요 길을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기 그린존. 저희랑 같이 다니시면 옐로우 존 일부는 다닐 수 있어요. 네. 레드 존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몇 년 전에 갔었는데? 10년 넘었네요. 이제 2011년에 갔으니까 됐는데 잘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실제로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던 나라죠. 네. 그래서 빈부격차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 저택들 사이에 이렇게 긴 활주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설마 활주로인가? 물어봤더니 맞대요. 이렇게 뒤뜰에 같이 쓰는 활주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카리브에 있는 자기 이제 별장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 보면은 정말 하루에 1달러도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이제 살고 있고. 근데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를테면 리터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터당 뭐 몇 원? 네,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대중교통 시내버스 요금은 몇백 원씩 되는 거예요.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다들 그냥 의뢰껏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불만 없도록 휘발유 값을 뭐 그냥 거의 거제다시피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차를 너무 많이 수입하니까 신차 수입 금지를 때리니까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훨씬 비싼 또 그런 모습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칫솔이 없고 어떨 때는 화장지가 없고 어떨 때는 샴푸가 없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꽤 살기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안 좋은 기사나 뉴스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낙천적이고 좋은 여건을 다 갖춘 나라 사람들인데 정치라는 게 참 저렇게 만들었구나 싶은 그런 나라도 있었고 그때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나라가 이제 여기 니카라과. 아, 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호수가 수도 옆에 딱 버티고 붙어 있죠. 좋다. 큰 호수가 이렇게 네. 있어요. 딱 느낌이 어떤 나라냐면 정말 늘어지는 좋은 나라가 이렇게 여유로운. 좋게 말하면 여유로운. 네. 나쁘게 말하면 그냥 게으른. 게으른. 네. 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나라예요. 역사가 이렇게 보다가 살짝 스쳐간 나라죠. 어떤? 원래 이제 중미라는 곳이 이쪽은 태평양, 여기 네. 대서양이잖아요. 네. 가로질러서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를 만들기 사실 제일 좋은 나라는 니카라과예요. 어떻게 보면 파나마보다도. 근데 지금 파나마 뚫려져 있죠. 파나마가 있죠. 네.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 저 문화를 만들 때 미국 의회에서 이제 두 파가 싸웠어요. 니카라과에 만들자, 파나마에 만들자. 근데 이제 니카라과는 왜 좋냐면은 네.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수는 배가 그냥 떠서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저 대서양으로 나갈 때까지만 그렇죠. 좀 파면 돼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파나마는 배를 산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야 돼요. 네. 야,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니카라과 쪽으로 힘이 가다가 하필 그때 화산이 빵 하고 터집니다. 니카라과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미국이 만든 우표 중에 이제 니카라과 배경에 이제 화산 폭발한 그림을 딱 우리는 우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 파나마파 의원들이 봐라. 화산 터지는데 운하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 니카라과 그 운하만 뚫렸어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이후부터도 이제 미국이 숱하게 개입을 여러 번 했죠. 아유. 니카라과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볼만 하면 개입하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이 나라는 치안이 괜찮나요? 라고 물었더니 치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괜찮은 이유가 참 황망했어요. 왜요? 반군도 많았고 여러 가지 내전도 많이 치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싸 죽여버리다 보니까 사고 저지를 만한 놈들은 다 죽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요즘엔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우리는 여기 몇 번지 뭐 무슨길 예. 이렇게 딱 찾아오잖아요. 예. 여기는 거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 체계가 붕괴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 해 뜨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옛날 스페인 대성당에서 해 뜨는 방향으로 200패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함에. 그럼 찾아와요 사람들. 우편물도 배달되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오늘 많은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한 반에 여러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보면 한국은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1등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야, 하면 되잖아. 너 왜 안 해? 옛날에 꼴찌였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처럼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유일해요, 거의.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 소득으로 따져서 한 36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중국이 29배인가 그래요. 전 세계 그런 나라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가이아나처럼 석유가 빵 터져가지고 그건 또 아니고 정말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갈아 넣어서 만든 나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클로징으로 가시는데 네. 저 아직 끝낼 의도가 아니 뭐 저도 끝내는 건 아니고 네. 15분만 더 해요. 15분만 알겠습니다. 15분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여쭤보세요. 네. 댄서키가 우리나라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고 가장 오래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거 전공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쪽 예, 연천 전공리 예, 같은 예. 경우 원래는 이제 옛날에 그 유럽 예. 스타일의 그건 유럽의 독점적인 어떤 그런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천에서 전공, 발견됐죠. 예. 그것도 참 운이에요. 그 발견한 사람이 그 미군이었잖아요. 여자친구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이트하려고 깡통에 이제 그 커피 한잔 끓여 먹으려고 돌멩이를 주워 왔는데 하필 이 미군이 고고학 전공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알려서 된 거죠. 근데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전공물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댄서끼 우리나라가 짱이야? 아,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교류가 있었고 특정한 어떤 그런 게 어느 지역에만 고유한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어지먹도끼들 여기만 있었으니까 이쪽이 훨씬 유리하고 여기는 거친 거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틀렸다. 그냥 위아더 월드고 다 사람들끼리 오며 가며 다 했던 거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아마 요즘처럼 자원병으로 미군이 운영됐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군이 징집이었으니까 대학 물 먹은 친구도 군대 와가지고 저 한국 연천에 와서 있다가 그걸 발견한 거고. 와, 근데 약간 국뽕을 차단하는 게 있으시네요. 저희는 조회수 때문에 약간 이제 국뽕 건드는 게 있거든요. 아, 국뽕은 이제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건드려요? 국뽕 하나만 건드려 주세요. 그 썸네일로 쓰게.
하나만 건들게 해주세요. 시계를 한 1950년, 뭐 이제 우리 한국전쟁 치렀을 때로 돌려보죠. 그 당시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투쟁을 하던 시기에 2차 세계전이 끝나서 아프리카에 독립을 하고 수많은 나라,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던 그렇죠. 그런 시기에요. 예. 그 나라들 대부분은 다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어려운 말로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채택했어요. 예? 수입 대체 전략. 수입 대체. 예. 우리가 원자재 팔아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라디오 수입해오고 예. 기차 수입해오고 예.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게이밍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라디오, 뭐 기차, 자동차 그런 수입 안 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독립국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장군도 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끼리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네. 막상 해보니까 한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재벌들이 옵니다.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외화를 벌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하면 되느냐? 수출을 하면 됩니다. 뭐 기술도 없었는데. 수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자재를 갖다 팔든지 못 사는 나라는 생산품을 갖다 판다는 것은 잘 사는 나라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을 탓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깨우친 사람들이 있었고 말을 들은 사람은 아 그래 그게 맞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오를 금방 인정하고 반대로 확 돌아섰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가진 게 없는 나라가 사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 팔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포스코 뭐 이렇게 부르죠. 네. 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작품이에요. 왜요? 다른 나라에서 그 당시에 보면은 다 철광석이 많은 주변 지역에서 배철수를 만들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그 많은 철광석을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냐? 자, 호주에서 지금도 호주에서 철광석 갖고 와요. 석탄도 호주에서 갖고 와요. 근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팔 거요? 미국에다 팔 거요. 아니 미국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있죠. 근데 우리는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는 인건비가 싸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라 사람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대박이다. 만들어서 가는데 계획안을 딱 보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파토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죠 보면은. 황제제를. 그렇죠. 그런 큰 스케일의 어떤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는 저 인도네시아에서 잘라온 나무로 합판 만들어가지고 세계 합판 수출 1위도 해봤고. 아 진짜요? 네. 1980년대 초반까지 수출 기업 1, 2등을 찾으면 무슨 합판, 무슨 목재가 1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 상위 품목에 뭐 있어요? 석유화학 있잖아요. 정유 제품 있어요. 네. 디젤 휘발유 갖다 팔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석유 나나요? 안 나죠.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어느 나라든 정유 산업이라는 것은 내수 산업이에요. 필요한 만큼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들어와서 수출 산업으로 만든 말도 안 된 이거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무모하지만 그 무모한 거를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꿈이 있었던 거죠. 가만히 보면 아득한 시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래 이제는 중화학공업이야 그래가지고 다 조선소 기계 이런 거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아르헨티나는 1978년부터 아르헨티나가 훨씬 유리했죠. 아르헨티나는 뭐 밀하고 소고기만 팔아도 네. 먹고 사는 나라니까. 세계 5대 부국이었는데. 그렇죠. 79년에 오일 쇼크가 딱 오고 세계 경기가 그냥 곤두박질 치니까 싹 다 망했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서울의 봄에서 나오신 분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재벌들을 끌어모아놓고 너 이거 포기해, 너 이거 넘겨 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구조조정을 시켜버렸죠. 이를테면 승용차는 두 회사만, 기아자동차는 상업차만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쳐가지고 일단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만들었고요. 그래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짱구를 울리는 거죠. 외화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일본에 가서 돈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시전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당시 소련, 중공, 북한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방파제 노릇을 하면서 니들을 지켜주니까 니들은 국방비 안 쓰고 경제발전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30년 동안 우리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 100억 달러 내놔.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데 묘하게 미국이 이렇게 듣다가 말 돼.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말이 안 되는 라고 했는데 어 형님 이거 말 됩니까? 그랬더니 어, 말 되는 것 같아. 말 되잖아. 말 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100억 달러는 아니지만 60억 달러를 빌려와서 그걸로 서울 지하철도 놓고. 너무 재밌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포기한 적이 없었구나. 그 주어진 상황에서 아, 안 되겠어 이렇게 안 합니다. 발버둥 치고 별로 꼴이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서 요만큼의 기회라도 있으면 달려들어서 낚아채가지고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드는 그거를 70년 동안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국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뽕으로 15분을 더 저희가 최중령 박사님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목옷은 TV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대본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왜 오늘 아닌가? 그러고 제가 봤어요. 네. 작가님이 앞에 뭐 날짜를 잘못 알려주셨나? 네. 아무 연락이 없어요. 보면은 딱 그냥 주소 딱 하나 보내주시고 끝. 그래서 그냥 떨러 이제 봤는데 뭐 키워드도 없이 키워드도 없이 네. 보통 뭐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이런 정도 있는데 주소 없이 이렇게 제가 막 질문을 던졌는데 성신성의껏 재밌게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최준영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네. 제가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로 빨아먹죠? 저한테 빨 게 있을까? 궁금증이 좀 있는데 어쨌건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연돌의 제목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